양양에 있는 호텔, 양양 국제 공항 호텔.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요. 호텔도 좀 크고요. 예, 오늘 호텔 저 간판은 멀리서는 보이는데 가까이는 또 안 보이네. 예, 여기가 이 도로가 한계령에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한계령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우측에 있습니다. 양양 다 와가지고. 그래서 예, 여기가 오기가 좋아요. 여러분한테 추천하려고 영상 올립니다. 여러분 이제 관광버스 하신 분들이나 이제 일반인들도 일반 이렇게 동해안에 놀러 오시면 여기 호텔을 예, 오시면 좋아요. 뭐가 좋냐? 일단 가격이 좋습니다. 가격이 싸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조식도 다 제공하고요. 조식도 호텔 뷔페식으로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지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규모가 아주 큽니다. 제가 이제 노비 양양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호텔. 편의점도 잘 되어 있고요. 호텔에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기 가격은 저렇게 비싸게 써놨네. 저렇게 가격 쭉 그 야놀자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리고 직접 여기 전화하면은 그렇게 돈 안 주고도 잡니다. 예, 손님들 많이 유치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커피숍인데 저녁 늦게라 지금 운영 안고 있죠. 예, 커피 아메리카노 3,000원, 에스프레소 3,000원, 좀 싼 편이고요. 객실은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돼 있고, 노비 뷔페 웨딩 촬영장도 있고요. 웨딩실도 있고 하늘정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규모가 노비가 훤하게 좋아요. 높고 좋고. 여기는 이제 옛날에 이제 특산품점 운영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장사가 안 되니까 접었고요. 식당은 이제 엘루 식당, 여기서 아침 조식 먹겠습니다. 예,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여기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냥 코로나 이후에는 별로 이용을 않고요. 여기서 2박을 할 겁니다. 2박. 예, 손님들 2박 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제 방 키가 몇 층이더라? 문이 닫힙니다. 어디 보자. 5층 201호실. 5층을 눌렀습니다. 자, 갑시다. 자, 찾아왔습니다. 521번 카드를 그리고 네, 떨어졌습니다. 호텔 거면 여기 겁니다. 네, 호텔 들어왔습니다. 호텔은
아, 좋습니다. 저 더블 침대고요. 밖에 베란다. 아유, 베란다 무서워. 베란다 있고요. 담배 핀 사람 좋겠네. 텔레비전 큰거 준비됐고, 또 이거 화장실, 화장실 스위치가, 화장실 스위치가 어떤 거냐? 여긴 이것이 긴디 이것일까? 이씨 보시 아치 개졌다.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아 욕조도 있고 비데기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저는 비데기가 있으면 좋아요. 아이고, 여러분. 전라도 나주서 백담산까지 논스톱으로 왔고요. 백담산 관광하고 설악산 곤금성 케이블카 타고요. 대팡에서 해에다가 저녁 먹고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양양 관광 호텔은 일반 손님이고 누구고 다 이렇게 좀 깔끔 떤 사람들도 다 여기는 좋다고 해요. 여기를 내가 유치해 보니까 좋고 가격대도 거의 장급이에요, 장급. 시내에 있는 장급. 저는 장급 호텔에서 이렇게 관광 호텔급으로 항상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손님 많이 유치하고요. 또 관광에 종사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동해안에 놀러 올 때는 꼭 여기 호텔을 이용하세요. 여기가 손님 직원들도 엄청 친절하고요. 또 여기 주인이 이게 큰 재벌이 아니라 그렇게 재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텔에 전념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친절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딱딱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딱딱 이렇게 맞춰져요, 가격은. 우리 관광버스에 딱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 맛이거든요. 저는 이거 저녁에 하나 먹고 자면은 왜 하나 한잔 먹었어요. 한잔 먹고 저는 여자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어. 이거 한 잔만 딱 먹으면 저녁에 집에서는 술 먹은다고 집사람이 뭐라 한디 여기서는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 떨어지려고 하네. 나는 이 캔맥주를 컵에다 꼭 따라 먹습니다. 이게 벅차가지고 이렇게 먹는금이 좋아야 되는데 이 캔맥주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 이거 먹는 김딱한잔딱 하면 먹는 김 짜르짜르짜르짜르짜르짜르. 여러분 시간이 8시 좀 넘었네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